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들 탐방 시간이에요. 개쥐야. 제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 겨울 코디 사진들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많이들 올려주셨더라고. 자, 그러면 키미의 눈호강 타임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이것이야말로 연하남 코디 아닐까요? 후드 코트에 빨간 신발로 약간 영해 보이는 느낌, 컬러 포인트로까지. 입맛 따시지 마, 이현아. 또 한 남자 같다. 꽃을 든 남자. 이거 알아? 꽃을 든 걸 보시니까 데이트 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 셔츠, 니트, 베스트까지 레이어링해주고 거기다 목도리까지 해줬어. 레이어링 룩, 남친 룩으로 딱이네요. 전체적으로 무채색인데 셔츠가 싱그러운 하늘색으로 탁 들어가줘서 그것도 상큼하니 좋네요. 되게 싱그러운 데이트 날이었나 보다. 후드코트 너무 귀엽지 않아? 그런데 포인트는 살짝 빅사이즈 토트백인 것 같아요. 웅장한 코트백이 아닌 빅사이즈라서 조금 더 귀여운 맛을 살려주는 것 같아. 센스있어. 실루엣 굉장히 맛있게 잘 입었네. 쇼코트도 진짜 매력 뿜뿜인데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어벙한 바지다 쇼코트 해가지고 딱 머플러만 두르면 끝이야. 거기다가 신발 목도리 깔맞춤 컬러 포인트. 또 내가 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깔맞춤 룩 되게 좋아해요. 요건 참고하시면 좋을 레이어드 코디인 것 같은데요. 목폴라에 니트 집업을 입고 코트를 입어주시는 거죠. 그냥 니트만 입었을 때보다 요 목폴라 요거 때문에 뭔가 따뜻해 보이는 느낌을 줘요. 요것도 레이어링 야물딱지게 들어갔네요. 셔츠에 니트에 코트, 기본 레이어링 조합인데 그냥 니트에 코트 입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셔츠를 악세사리처럼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머, 더플코트 영해 보인다. 대학생 꾸러기 느낌인데요. 더플코트 자체가 뽀짝한데 거기에 모자도 써줘서 귀여운데 스트라이프 목도리까지. 어머, 근데 우리 목도리 아니네. 그리고 네이비 코트에 찰떡인 크림즈까지 활용해줘서 이건 진짜 대학생들이 입고 다니면 너무 뽀짝뽀짝할 것 같네요. 요건 사실 내가 오늘 입은 컬러 조합 확인할 때 요 자세로 거울을 바라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컬러 톤온톤이 잘 되었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확인하시는 거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브라운 톤온톤에 올리브 한 방울 아니면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온톤 룩. 되게 양말까지 신경 써서 더 고마워요. 아, 여기 좀 젊다. 포인트 데님을 부츠에 막 우겨 넣어줬어. 내 기준 이거는 헌팅 룩이야. 무슨 상상한 거야? 사냥하러 간다는 거지. 요런 이미지였던 분이 요 다른 코디도 맛보시면 어떻게 이미지가 이렇게 싹싹 파느니? 옷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코트에 목도리 그냥 툭 걸쳐진 느낌으로 부드러운 느낌까지 줬네. 블랙 코트를 칙칙하지 않고 화사하게 입고 싶다면 요 코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나 크림진을 입어주시고 목도리를 화사하게! 근데 목도리 되게 길게 이렇게 해리포터 촥 넘겨주는데 분위기 너무 좋다. 그리고 약간 저거 약간 땡땡아 부르면 왜? 뭐야? 불렀어? 카멜 코트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인데 핸드 워머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게 그렇게 따뜻해 보이고 그게 센스 있다. 겨울 코디의 정점은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조미료를 계속 쳐야 돼. 내가 노렸던 우리 목도리 코디예요. 진짜 토피나 라떼 인간 룩. 확 마셔보니까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상의 니트를 살짝 어둡게 가주셔서 목도리랑 밸런스를 잘 준 느낌 너무 좋습니다. 따라라라라라. 도깨비 룩 이거 아닌가? 터널 속에서 이렇게 남자가 펄럭이면서 롱 코트를 입고 와주면 설레지. 설렌다고. 그리고 시즌감에 맞춰서 저렇게 패딩 소재감의 가방을 들어주시는 것도 전 센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는 옷도 따뜻해지지만 뭐 액세서리도 따뜻하게. 서운해. 원래 구독자였잖아. 썼어야 했어. 요 부츠 룩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이런 워커 부츠 스타일이 겨울 시즌에 딱 신기 좋거든. 이거 여름엔 못 신어, 겨울에만 신어. 아니면 쉬네 나. 패딩 베스트 나일론 자켓 이렇게 겹겹이 레이어링 해가지고 목도리까지 감싸 매고 따뜻한 룩 연출에는 신발까지 따뜻하게 신어주면 좋습니다. Stalkers. 힘 좀 주고 간 날, 그런 날 어울리는 거 무스탕. 무스탕 자체를 빡세게 느낌을 주려면 와이드한 실루엣의 팬츠보다는 테이퍼드 핏으로 가주는 게 좀 더 빡센 느낌을 주기는 해요. 오늘 약간 전쟁 선포하셨네. 어디 갑니다 이분 지금. Stalkers. 전 작년부터 추천을 드리겠는데 남자분들께도 어그 신을 수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따뜻함 뿐만 아니라 저렇게 바지가 이렇게 덮이잖아요? 그러면은 귀여워. 약간 클로그 같은 느낌도 들고 전체적으로 패딩까지 따뜻하고 예쁜 겨울 룩이네요. 내가 뭐래서 겨울 시즌에 액세서리를 얹어줘야 돼. 패딩 룩 심심할 수 있는데 목도리랑 비인까지 딱 들어가니까 힙해지지 않나요? 어디까지 눌러 쓴 거야. 아픔 보이시나봐. 근데 저도 생얼일 때 저러고 다녀요. 힙한 갬성인 척해요. 사실은 가리고 싶은 건데.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겨울 코디도 좀 보고 왔는데요. 다들 본인 취향에 맞춰서 겨울 코디를 하시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다행이죠. 여기가 온탕이지. 외롭지 않아. 자, 이제 곧 새해가 밝을 텐데요. 영상 보시고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2023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Happy New Year. 내가 설을